카르마에 대한 우리 고민이요. 일반인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어요. 그것도 무슨 그 종교 믿네, 인과응보 뭐 얘기하면 종교 믿네. 그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. 또그 친구들 또 욕심나면 넌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? 또 이런 말 쉽게 합니다. 모순돼 있죠. 머릿속에서 되게 인과를 전제하고 살아가면서 인과응보를 제대로 공부하자 그러면 어우 난 종교 그런 거 아니다. 그거 확인할 수 없는 거 싫다. 그러면서 본인의 삶에 되게 기반에 인과응보가 있습니다. 즉, 내가 시험 공부 이만큼 했으니까 하늘이 분명히 붙여주시겠지.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잘 살게 해주시겠지. 계속해서 모든 일을 인과응보로 판단하면서 인과응보를 정확히 공부하시라 그러면 또 이렇게 화들짝 하십니다. 이건 종교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. 인과응보 그 자명한 진리에 너무 종교색을 넣어놓으니까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게 된 거죠. 그럼 이건 종교도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. 중생들 더 가르치려고 만든 게 종교인데 중생들로부터 오히려 혐오감이 나게 해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막으면 그건 잘못 죄짓는 거죠. 그래서 종교색을 버리고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, 저도.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서만 확인해도 충분히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죄짓지 않은 삶이 될수 있다, 이런 말씀 드리고, 궁금해서 초기 불경을 집중적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. 니까야나 아함경 다 구해다가. 부처님도 딱그 정도로 얘기하세요. 더 얘기 안 하세요. 부처님이 더 정밀하게 해놓은 게 있으면 지금 다 그거 공부하시면 되는데, 그 당시에 부처님도요, 제일 자명하신 분 아닙니까? 딱요 정도로 얘기합니다. 선한 짓을 하면 지금 기분 좋아지고, 혹시 내세가 있다면 그러지, 내세에 가면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. 혹시 내세가 있다면 내세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. 악한 짓을 하면 지금 너가 벌써 마음이 안 좋아지고, 불편해지고, 괴로워지고, 혹시 내세가 있다면 벌 받을 거다. 요 정도 얘기를 하세요. 초기 경전에서. 초기 불경에. 그럼 보면 더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. 결국 성인들도 그 정도를요, 삶 속에서 그 정도 진실이 자명하다는 느낌을 더 확연하게 갖도록 본인의 인격을 단련하신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이 더 중요한데 어떤 세련된 논리를 기다리지 마시고 거친 논리지만 우리 삶에서 진짜 이건 자명하네 하는 걸 하나씩 확인해 가시는 게 중요하다.